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스라엘 지형 중에서 갈릴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선 헬몬산, 메롬산, 갈멜산, 다볼산,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와 그 왼편의 사각형 지역을 두고 갈릴리라고 합니다. 갈릴리 지역은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부 갈릴리는 해발 600m 이상이 많고 하부 갈릴리는 해발 300에서 600m가 많습니다. 상부 하부 갈릴리는 각각 동서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동서로 나눠지는 기준은 토양의 종류입니다. 동쪽은 현무암 토양이 많고 서쪽은 석회암 토양이 많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크기는 세로 21km, 가로 12km, 둘레 54km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다고 하여 갈릴리 호수라고 하며 가장 큰 도시 티베리아스가 해변에 있어서 티베리아 호수라고도 합니다. 악기에 하프를 닮았다고 하여 겟네렛 혹은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도시로는 상부 갈릴리에서는 하솔, 하부 갈릴리에서는 나사렛, 찌포리, 가나, 갈릴리 호수에서는 가버나움, 티베리아스 등이 있습니다. 하솔은 둘레, 마을, 쥐락이라는 뜻입니다. 하솔에 서서 관망하면 북쪽으로 훌라평야, 동쪽으로 골란고원, 서쪽으로 상부 갈릴리를 선명하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하솔은 비아마리스가 통과하는 곳이었고 가나안 시대 때 북쪽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했던 도시국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이 북쪽을 정복할 때 이에 대항하기 위해 하솔이 가나안의 여러 도시국가와 부족들의 연합군을 이끌었습니다. 나사렛은 나무 가지라는 뜻입니다. 나사렛은 예수 탄생에 대한 수태 고지가 마리아에게 있었던 곳이며 예수님이 자라신 곳입니다. 나사렛 회당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펴서 설교를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찌포리는 새라는 뜻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통치 때 티베리아가 수도로 되기 전까지는 찌포리가 이 지역의 수도로서 행정중심 역할을 했었습니다. 가나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가나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 혹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마을에서 많은 설교와 치유사역을 하셨던 곳입니다. 열병이 있었던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신 곳도 가버나움입니다. 티베리아스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헌정했다고 하여 이름이 티베리아스입니다. 티베리아스는 헤롯 안티파스 통치 때에 갈릴리 지역의 수도로 건설되었습니다. 티베리아스 북쪽으로 아르벨산과 막달라 도시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정착한 지파는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그 외 므낫세 지파는 갈릴리 호수 동쪽 편에서, 갓 지파는 갈릴리 호수 남쪽 편 일부를 만납니다. 갈릴리는 히브리어 갈릴에서 나온 단어로 원, 해전, 둥글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다 완공하였는데 도움을 주었던 두로의 왕 히람에게 20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 성읍들이 모두 갈릴리 땅에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왕 디글라필레셋은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의 백성을 아스르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에사라돈 왕은 바벨론 구다 하마 등지에서 이방 사람을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 이주시켜 살게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갈릴리를 두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는데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의 첫 활동 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갈릴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